안녕하세요. 디쌤 채널 클러치백 파트2입니다. 다음은 지퍼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마감 가죽을 얇게 피하라고 18mm 넓이로 잘라주세요. 다음은 가장자리 부분에 토코로를 발라주시고요. 우드 슬리커로 문질러 주세요. 지퍼보다 약간 넉넉하게 지퍼마감 가죽을 잘라주세요. 다음은 지퍼마감 가죽과 지퍼 부분에 문드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하지 상지 부분에 문드가 묻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지퍼 크기에 맞추어 가죽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에 사선 치줄로 타공을 해주세요. 타공이 끝났으면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세 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다음에는 주머니 엣지코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주머니는 사방에다 엣지코트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앞쪽 주머니는 윗부분만 엣지코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엣지코트를 먼저 얇게 바르시고요. 충분히 마른 후 컬러 엣지코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쪽 봉판 위쪽에 지퍼랑 붙는 부분에 엣지코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 엣지코트로 코팅을 해주시고요. 완전히 마른 후 컬러 엣지코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감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위쪽은 10mm 접어서 붙여줄 것이기 때문에 여분을 남겨주고 나머지는 패턴에 맞추어 잘라주세요.
끝 둥근 부분은 신경 써서 예쁘게 돌려가며 잘라주세요. 다음은 본판 안감 위쪽 10mm를 접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루 10mm를 표시하시고요. 위 20mm 부분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 10mm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먼저 붙여주고 다음 끝부분을 붙이고 나머지 부분을 정확히 맞춰서 10mm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주머니 안감을 붙여주세요. 가죽과 안감 모두 본드칠을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주머니는 투코로를 발라서 마감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머니 위쪽 장식 스티치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디바이더로 2mm 표시를 해주시고요. 사선 치줄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니를 활용한 새들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고 나온 바늘과 다른 바늘을 십자 모양으로 잡으신 다음 중지로 실을 뒤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구멍 위쪽으로 바늘을 넣고 양쪽으로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 다음 왼쪽은 위쪽으로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새드 스티치를 해보세요. 주머니에 본드칠을 해서 안감에 붙여주시고요. 다음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머니를 안감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주머니 윗부분에도 장식 스티치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디바이더로 2mm 바느질선을 표시하세요. 다음은
선에 따라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공이 끝났으면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고 나온 바늘과 다른 바늘을 십자 모양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중지로 실을 뒤쪽으로 살짝 누릅니다. 구멍 위쪽으로 바늘을 넣고 양쪽에서 쭉 잡아당겨주세요. 다음은 왼쪽은 위쪽,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새들 스티치를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2mm 남았을 때 가위로 자르고 볼로 지져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